나는 또 상금도 획득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당구가 점점 깔끔한 비껴치기. 아, 그리고 NH농협카드에 떠오르는 네. 신이죠. 정수빈 선수. 첫 득점 완성합니다. 정수빈 선수는 이제 대학생 시절에 금융회사 취업이 목표였대요. 근데 금융회사에 취업은 된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네. NH농협카드. 리버스를 노리죠. 확률이 좀 높은 배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걸 성공해 내네요. 저의 예측 멘트를 무색하게 정수빈 선수가 만듭니다. 네. 은근히 잘 쳐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앞선 샷에서 좀몇번 놓치긴 했는데, 아, 이런 공은 또 풀어내네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기량이 또 있다는 거고. 네. 앞돌리기 대회전 설계입니다, 지금은. 회전이 조금 더. 아, 여기서 흰 공, 노란 공이. 네, 피했고요. 아, 여기서. 아, 피해 나갑니다. 네. 네. 자, 이제 3대0. 아, 정수빈 선수가 한점한점 쌓아가고 있네요. 확실하게 포인트를 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 노란 공 두께 처리는 많이 불안했습니다. 네. 훨씬 더 얇은 두께에서 가장 많은 그 회전량을 먹여서 이 샷을 하게 되면은 중도라고는 좀 관계없는 그런 공의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네. 다 어떤 주문, 아주 어려운 주문은 소화가 안될 수도 있어요. 정수빈 선수 급에 맞는 네, 주문을 해줘야 되는. 아, 지금 투뱅크를 주문한 것 같아요. 네, 정수빈 선수 네. 또 받아들였고요. 저 장단을 맞춘 다음에 빨간 공 좌측에 좀 얇은 두께에 맞아야 됩니다. 자, 뱅크샷. 자연스럽게 굴려야 돼요, 이런 공은. 때리면 곤란합니다. 아, 이 때리면 곤란한 게 바로 이렇게 충격이 커져서 분리각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은 정수빈 선수가 겨냥은 참 잘했거든요. 네. 만약에 스트로크의 스피드가 조금만 더 느렸더라면 지금 빨간 공으로 올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네, 어쩌면 너무 생소한 그런 주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소화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좋은 공, 스롱피아비 선수 출발합니다. 아는 공 출발이죠. 이번에 첫 득점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3대1. 아, 6이닝 만에 나온 소중한 득점이네요. 사실 스롱피아비 선수 좀 어깨가 무거운 게 그동안 앞선 경기들이 6세트에서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번에도 팀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 뒤돌리기 아, 날카롭습니다. 네. 연속 득점. 그렇죠. 6세트 4번 출전해서 지금 1승 3패. 네. 스롱피아비 선수에게는 그 반대 최소한 3승 1패를 기대하잖아요. 네, 지금 두께, 회전의 양, 모든 것들이 꼭 들어맞았습니다. 오, 진 공을 아주 잘 쳤습니다. 네. 자신도 점수를 내야 될 때는 또 꼬박꼬박 점수를 만들어내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네. 뱅크샷. 쭉쭉 뻗어가야죠. 오, 와. 그리고 한번 더예요. 네. 제대로 맞았습니다.
빨간 공 먼저 맞고 그렇죠. 여기서 쳐줘서 맞았기 때문에 네. 두 공이 흩어지질 않았고 다시 한번 또 노린 친구. 기가 막힌 기회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4대 4 동점이 됐고요. 중요한 순간에 벤치 타임아웃. 아, 지금은 엄상필 주장이 지금 장장단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크게 돌리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일자에서 어느 정도 회전의 양을 줘서 투 쿠션 지점에 떨어뜨릴 것이냐. 네, 이럴 때는 뭐 우리 또 강뱅크 강민구 선수가 더 조언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정확한 당점을 쳐내야 됩니다. 아우, 해냈어요. 네. 이 뱅크샷 득점 성공하면서 6대 4 역전에 어우, 성공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엄상필 주장의 그 어드바이스는 완벽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뱅크샷 네, 성공을 지금 뭐 큐가 공에 했습니다. 들어가죠. 우리 금융캐피탈 우현 데이비스의 이제 3번째 우리금융캐피탈 이번 세트만 가져오게 되면 승리를 연속전인데요. 챙길 수 네. 있는데 아, 또한번 벤치 타임아웃. 뭐 엄상필 선수도 뱅크샷에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예요. 네. 만약에 이번 세트를 내줘서 승리를 내주게 된다면 조재호 선수는 참, 아, 마음이 아프겠네요. 일단 팀 전체에 미치는 그 영향도 좀클것 같아요. 자, 앞으로 남은 SK전 또 하나카드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세트까지 잘 나가다가 3, 4세트를 내리내주고 뭐 완전히 그냥 거꾸로 뒤집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네. 모든 팀이 제일 원하는 게 1라운드 우승입니다. 3뱅크인데요. 속도가 좀, 어우, 아. 2뱅크였군요. 야,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정수빈 선수에게도 지금 걸어치기 기회가 갔는데 뒤돌리기도 있단 말이죠, 문제는. 저는 오른쪽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 되돌려서 3뱅클롤이나 했는데 그치, 결국 오른쪽 회전이 이렇게 많이 줬다라는 건 진거 같이 공을 못 맞추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거죠. 네, 부르네요. 네, 이번엔 정수빈 선수도 벤치 타이머. 다 썼어요, 6세트에. 지금은 걸어치기가 너무 지금은 도박성의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조재호 캡틴이 나와서 뒤돌리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몸의 방향은 걸어치기예요. 네. 참, 이제 PBA 당구는 선택이 이제 과거보다 어려워졌어요. 두 배짜리 점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뱅크샷. 밸런스를 딱 맞춰야 되는데. 어우, 지금 괜찮은데요? 약간 길어 보입니다, 근데. 자, 과연, 네. 아. 섬세함이 요구되는 네, 그런 해법이었고. 지금도 걸리고 난 다음에 쓰리 쿠션 진행할 때 상단에 의한 커브도 그 커브가 좀 낮단 말이에요. 여기서 왼쪽으로 약간 이제 공이 휘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길어지는 겁니다. 네. 사실 정수빈 선수는 이번 세트를 가져와야 7세트까지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각도 잘 형성시킨 것 같은데. 네, 깔끔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다시 하나 득점 추가하면서 7대 4. 그리고 두 점을 남겨둔 수롱피아비. 옆돌리기. 네, 완벽했죠? 네. 이제는 뭐 쓰리뱅크 노려야죠. 뱅크샷 성공한다면 이제 네. 한점 차로 따라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많이 연습이 돼 있는 네, 그런 배치로 볼수 있죠. 뱅크샷.
정확하게. 그러면서 이제 한 점 차. 참 정수빈 선수가 좋은 점이 칠 땐 쳐준다. 네. 놓치는 공이 있어도 득점을 만들어야 할 그렇죠. 때는 또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는 공에 대한 그 득점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중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스롱피아비. 아, 공 난군데. 단장장 그 플러스 라인을 이용한 3뱅크도 있는데 지금 뭐 타임아웃도 없고요. 빨간 공. 이걸 돌려내야 되는데 아. 너무 어려운 길이었죠. 바로 경기를 끝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이 크겠습니까? 네. 근데 공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 더 두껍거나 훨씬 더 얇아야 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냈기 때문에 팀원들이 놀라는 거죠. 네, 엄성필 선수가 아주 가슴을 쓸어내리네요. 앞돌리기 짧게 누리죠. 왼쪽으로 갑니다. 아. 바로 이런 거. 칠 땐 쳐준다. 네. 네. 그러면서 7 대 7 동점이 됩니다. 지금 5세트에 이어서 6세트 여자 단식도 정말 팽팽해요. 참 이런 선수 상대하는 거 까다롭습니다. 빈틈이 참 많이 보이는 허술한 면을 보이면서도 그렇죠. 또 길이 있을 땐 그걸 꼬박꼬박 자기 점수를 챙겨가는 선수들 상대하기 까다롭죠. 비껴치기 이거 그림 맞추기인데요. 이거는 길게 포크샷 나오긴 힘듭니다. 지금 단장단으로 바로 올라와야죠. 요거 지금 정수빈 선수는 이제 포크샷 설계를 한 거거든요. 공의 움직임이. 네. 근데 포크샷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또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데. 수비를 해놓고 들어갔네요. 근데 네, 포크션은 지금 나오기 힘든 네, 그런 내공과 일목적구의 각도였죠. 네. 아,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는 여기서 아주 빠른 샷을 해야 됩니다. 뱅크샷 약간 빠르게 쳐야지 튕겨낼 수가 있는데요. 와! 빠를 필요도 없었네요. 정확하게 하니까 아~ 바로 뭐 자연 분리가 그대로 지금 맞춰냈고 이거 정확도가 있었기 때문에 야 오랜만에 스롱피아비 선수에서 손에서 경기가 네, 끝납니다. 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금융캐피탈이 NH농협카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와 이번 1라운드에서 NH농협카드에게 첫 패를 안기네요. 그렇죠. 지금 오늘 경기 NH농협카드 지면서 이제 1라운드 그 우승 가도에 약간 지금 적신호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앞서 그리고 이 6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스롱피아비 선수가 항상 이 6세트에서 좀 팀의 승패를 갈랐잖아요. 그렇죠. 거의 또 승을 지켜내는 스롱피아비 선수인데 지금 6세트가 불안해진 그런 우리은행 그렇죠. 우리금융캐피탈이죠. 네. 아 그러니까 본인은 네. 더욱더 기쁠 것 같고요. 사실 좀 앞선 경기들에서 잘 풀리지 않았던 스롱피아비 선수였기 때문에 이 승리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승리 세레모니 보여주는 스롱피아비 선수. 네. 상당히 기쁠 것 같아요 오늘. 네.